장혁 스타일로 가는 거 어떻게 되나요? 장혁이? TJ. TJ가 뭐죠? CJ? 제일 대장? 같은 아파트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그게 집이잖아요, 다. 계속 배달하고 아. 음식 같은 거는? 뭐, 제가 배달하는 거 아니죠? 아니다. 배달시킨다.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한 문법을 구사했지? 아, 순간 생각했잖아요. 계속 배달하고 네가 맨날 이런 거 지적하잖아, 네가. 네. 이분, 예능에서는 야외 지침하고 밥 팔고 요괴 연기까지 하는 미친자. 미리암의 의인화 은지원. 네네. 네. 10년 만에 솔로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다고. 아, 만신 멜로디. 그래, 만신 멜로디. 아니죠, 그보단 좀 더 했죠. 만신 멜로디 2003년이 만신 멜로디. 그럼 저기랑 같이 하는 거예요? 네. 누구죠? 네. 있잖아요, 그 랩하는 친구. 솔로라고요. 솔로. 아, 이거 같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솔로라고. 그래? 같이 하면 솔로가 아니잖아. 같이 있던 친구 있잖아요. 예, 그 전에. 아, 클로버 있었죠, 클로버. 예. 아, 그 같이 있던 친구 누구죠? 타이푼, 아, 길미. 아, 길미. 예. 아, 맞아, 미스터 타이푼. 예. 솔로가 10년 만이에요? 예, 10년 만이더라고요, 횟수로. 갈증이 좀 컸어요, 음악적으로? 아니요, 뭐 그런 건 없었고 잭스키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잭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솔로 앨범 할 때 이제 약간 생각이 많아졌죠. 요즘 힙합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추세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위너의 민호가 많이 도와줬어요. 송민호가 네, 타이틀곡을 이제 써서 줬죠 저한테. 그렇군요. 그 라스 섭외 받고 왜 갑자기 저를 섭외하셨어요 하니까 지원이 형이 추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게 지원이 형이랑 두 번밖에 안 봤는데 뭐 몇 번 봐야 뭐 아는 거냐. 한 번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을 알잖아. 아, 느낌이 좋았어요, 제가? 그럼, 난 좋았어. 아니, 이제 이 친구 이제 주변에 쓴 사람들이 이제 뭐 제덕이, 로버트 장수원 뭐 몇 명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뉴페이 사람이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몇 번 한 거 아니야? 로버트 장수원, 제덕이 몇 번 한 거 아니야? 최진이랑은 안 맞고 몇 번 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척하면 척이지 뭘 그래. 아니야, 진짜. 뭐 하하 스케줄 안 되고 종민 스케줄 안 되고 뻔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뻔하긴 한데 어쨌든 뻔해서 안 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진호라는 그래, 친구를 맞아. 최근에 재밌어. 알게 됐는데 저는 아시잖아요 형님 저 개그맨을 굉장히 일단 존경해요 그 직업 자체를 근데 그 대하는 건 존경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후배잖아 뭐 받들어 모셔야 되니 내가 그럼 너는 동생인데 어쨌든 만나봤는데 애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그 같은 집을 살아요 옆동산에 옆동산에 바로 같은 집에 산다고 그러면 오해를 하지 같은 단지에 살아요 혹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집이잖아요 다 여전하구나 약간 안영미랑 다른데 야, 여전하구나 안영미랑 아셨네 이렇게 안 하네 천재예요 천재네 선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년 버틴 거예요 생각한 적이 언제야? 생각한 적 있어? 진중한 생각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오랜만에 생각하는 거 맞다, 지금.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 솔로 앨범 10년 만에 내면 앨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. 그냥 뭐 내는 거예요. 또 노래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도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간만에 받아볼까? 뭐 이 생각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. 그럼 그냥 그대로 가라고?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그래, 것까지 잃어버릴 느낌 게 생긴다고? 그러면 약간 저 옛날 그 장혁 스타일로 가는 거 어떻게 되나요? 장혁이? TJ. TJ가 뭐죠? CJ? 제일대장? 정말 뚜렷뚜렷 뚜렷뚜렷 관둬! 뭐 시작도 했는데 관두려고 자, 우리 은지원 씨는 연예계 대표 집돌이래요. 며칠까지 밖에 안 나가봤어요? 몇 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며칠까지는? 그럼 이제 뭐 계속 배달하고 음식 같은 거는? 뭐... 제가 배달하는 거 아니죠? 아니다. 배달시킨다.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한 문법을 구사했지? 아, 순간 생각했잖아. 계속 배달하고 네가 맨날 이런 거 지적하더라, 네가. 네. 아, 알 수가 없네. 네. 시켜먹고, 또 부모, 어머님이 바로 맞은편에 살고 계시니까 오셔서 음식 해주시고. 야, 진짜 몇 달 동안 안 나갔어? 한 달 반 정도는 안 나가봤고. 와, 집에서. 대단하다. 아니, 뭐 자숙한 것도 아니고. 아니, 게임.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뭐 한 거야? 가만히 이제 게임하고 뭐 이제 게임하고 뭐 만들 거 만들고 지금 게임 좋아하니까 사람도 불러드리고 아. 사람들은 잘 안 불렀어 게임상에서 다 만나니까 아하. 무슨 게임 좋아해요? 저는 이제 게임 나름 철칙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PVP는 안 해요 아 PVP는 안 해요 PVP가 뭐지? 플레이어 버스 플레이어라고 해요 사람 대 사람 서로 싸우는 게임 오직 기계만 상대하는 거예요? 오로지 이제 사람끼리 이제 힘을 합심해서 보스 뭔가를 깨는 현상 내가 보니까 팀을 해야 되네 팀을 좀 좋아하는 타이푼 아저씨
걔 출연료 나가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? 길미 검색어에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을 수는 안 돼요. 타이푼. 아니 근데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똑같아요? 거의 뭐 뭐예요? 뭐 습관처럼 된 거죠. 일단 게임. 컴퓨터 딱 켜고 화장실 갑니다. 아하. 부팅되는 시간 동안 가서 뭐 졸린 얼굴 씻고 그리고 바로 이제 와서 앉는 거죠. 그러면 저기 뭐 이런 말씀 그런데 이제 나이도 그러니까 그럼 뭐 이제 좀 그래도 그런 걸 좀 이해해 주는 분을 만나야 되겠네. 뭘 만나요? 아니 이게 선택이니까. 그냥. 저는 게임으로 얻은 그 굉장히 교훈도 많고 네, 인생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어떤 네. 인생을 배워요? 뭔가 이제 퀘스트를 했어요. 근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못 풀고 그냥 지나쳐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죠.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게 안 풀리는데 그거 계속 늘고 물어줘봐야 안 풀린다. 물고 늘어줘봐야. 늘고 물어줘봐야가 아니라. 늘고 물어줘봐야가 아니라.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. 늘고 물어줘봐야가 아니라. 물고 늘어줘봐야. 아 이거 안 하고 이건 아셨네 진짜. 안영미야. 사실 그 은지호 씨는 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? 목적이 있어요? 예? 그냥 사는 거잖아. 당신도. 제가요? 그럼. 저도 목적이 있죠. 아, 뚜렷한 목적이 있어? 그럼요. 또, 나는 또 뭐가 돼야 되겠다. 이런 거 주식 못 한다 그러지.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삽니다. 아, 그래요? 전 호상이에요. 호상으로? 아, 호상이 목표예요? 예. 저건 좀 몰라요. 최고의 목적을 갖고 호상이었다. 자기의 상을 본인이 호상이라고 처음 들었어요. 호상은 남이 얘기해 주는 거. 호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. 보통 안 받고. 천재야, 천재. 목적지가 없다는 거 같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건데 호상이 목표면 뭐 아무튼 이제 알았어. 호상을 찍고 좀 달려가. 달려가고 싶진 않아요. 천천히 갈게요. 아 천천히 갈게요. 그걸 뭘 빨리 가라고. 아니 호상을 찍고 열심히 살아가라고. 호상 기본적으로. 잘 살고 오래 살 거잖아. 그 얘기했잖아. 아니 근데 목적지 없는 여행에서 호상까지 나오고. 아니 나는 그래서 잠수 얘기가 나온 거야. 지로 씨 부디 호상이. 마무리가 호상이야. 마무리가. 지로 씨는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고? 연기요? 어 그래요? 뭐? 슈퍼맨. 아 히어로. 히어로. 심지어... 장수원하고 뭐 해봐봐 그럼. 누구야? 장수원하고. 아, 로봇과 슈퍼맨 해가지고. 이제 아이언맨. 로봇과 슈퍼맨 해봐봐. 그러니까 저는 슈퍼맨 막상 걔는 로봇 연기하라고 하면 안 될 거야. 로봇 연기하라고 사람 연기할 수 있어. 걔가 연기가 늘어서 일이 없어졌다니까 자꾸 로봇 얘기를 해. 아니 로봇 연기가 안 돼요 이제. 아니 로봇 역을 맡기면 잘 못할 것 같다니까. 소원하고 뭐 해봐봐. 네, 나는 그렇게 이제 장비빨 있는 히어로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초능력. 아. 난 그래서 항상 이게 소원을 빌면서 잤어요. 슈퍼맨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. 뭐 하고 싶어요? 저는 일단 그 능력을 감추고 살 거예요, 평생. 오로지 저한테 쓰려고. 아. 뭐, 예를 들면 뭐. 모르게 쓰려고. 뭐. 능력을 갖고 올림픽에 나간다던가. 뭐. 티 안 나고. 네, 그 능력을 가지고 그만 조절해. 나 세계 기록 낼 정도만. 세계 기록 낼 정도만 딱 하고. 1초만 앞서고. 그렇죠. 아. 약간 이런 어렸을 때 본인 되게 똑똑한데 그것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근데 반면에 극혐인 연기도 있어요? 나 이거 이현 형이 극혐 멜로 멜로 영화는 저는 안 봐요. 멜로 영화 좋은 거 좋은데 왜? 거기 나오는 그 대사 하나하나 다 오그라들고 진짜 너무 다 막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거 안 봤어요? 그거는 멜로예요? 멜로야. 멜로 뭐야 그럼? 뭐? 학교 아, 영화인 줄 알았어? 아픈 영화 아니에요? 아픈 거 투병 영화.